네, 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오늘은 귀신 시나리오 감옥 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삶하고 크게 영향이 없어요. 일기예보나 기상관측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이 전혀 무의미해졌는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왔잖아요. 2020년은 경자년이라고요. 경자년이라고 2021년은 이제 신축년이라잖아요. 신축년이라는데 작년에 2020년대에 윤달이 들어있어서 지금 달이 늦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음력이 늦었단 말이에요. 양력이 좀 빠르고 윤달이 껴 있었으니까 평년 같으면은 1월 중순이면은 양력으로 1월 중순이면은 통상 음력으로 1월이 됐는데 올해는 2월, 양력 2월이 돼서, 2월 12일 날, 1월 1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가는 거는 벌써 2월이 됐는데, 아직 음력은 1월이란 말이에요. 그 날짜가 늦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 태양은 저절로 가고 있는데, 음력이 늦게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달력상의 날짜가 늦은 거야. 근데도 옛날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따라서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는 양력 2월 12일 날이 음력으로 1월 1일 정월 초하루였는데 이날은 일진이 우리가 신축일이라고 신축일. 그 다음에는 1월 2일 날이 임진이 돼서 임진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22일 날이, 여기 2월 22일 날이, 음력으로는 1월 11일이 되는데, 이날이 신축일이 돼요. 또 신축일이.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뭘 봤냐면은, 요 진하고 축을 봤어요. 진하고 축을. 그래서 진하고 축이 1월 1일에서부터, 1일 내로부터 진이, 그러니까 해마다 용날이라는 것이, 이렇게 2일 날된날 있고, 5일 날된날 있고, 9일 날된날 있고, 일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말하자면 소날이 일찍 들 수도 있고, 늦게 들수 있단 말이에요. 12간지니까. 그래서 용날이 이렇게 짧게 드는 날, 짧게 드는 해, 1월 1일에서 2일까지는 용날이 짧게 들었잖아요. 이틀 만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용이다, 일용. 이틀 만에 들었으니까 일용이래, 일용. 전원일기에 일용이 있었죠, 일용이. 그래, 만약에, 용날이 1월 1일에 들면 일용이가 되고, 용날이 1월 3일날 들면 삼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날이 짧게 들어서 이걸 일용이라는데, 일용이 들을 때는, 그날은 용이 짧게 들었으니까 용이 두 마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해에는 비가 적다, 그래, 비가 적다. 올해는 진짜로 요거에 맞춰서, 오늘, 양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양력으로 7월 10일인데, 벌써 장마가 끝났다는 소리가 들려요. 물론, 다음 주에 7월 19일쯤에, 18일, 19일쯤에, 다시 이번에 온 장마가, 일본으로 물러가는 듯 하다가, 다시 중국에서 발생한 장마와 영향을 미쳐서, 다음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쯤에, 한번더 소나기나 작은 비가 우리나라는 내린대요. 지금은 올해는 다행히 중국과 일본에는 거의 물바다가 날 정도로 벌써 중국에서 이재민이 뭐 100만에 가까운 이재민이 생기고 일본에서도 지금 3, 40만의 이재민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장마에 피해가 거의 없단 말이야. 지금 제주도나 남부지방에서 비가 많이 오고는 있어도 그로 인한 장마 피해가 있다는 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이 정월 초하루에서 가까이 들은 날은 비가 적은 해다. 비가 적은 해. 농사하는데 이걸 참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신축이니까 소잖아. 이게 소. 이게 우리가 오라고 할때 갑오. 이제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 이렇게 나올 때 오라는 거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 말이고, 예전에 말은 농사 짓는 수단이 아니었고, 말은 전쟁이나 행정관청에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교통수단으로 썼지, 농사는 소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11일 날 들으면은 10일 우라 그래, 10일 우. 그래서 소가 많은 거는
소가 많은 것은 소가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소가 일을 많이 하는 날은 풍년이 된다. 풍년. 그래서 이걸 정전이라 그래. 경전이라 경. 이게 밭 간다는 거든 밭 간다. 밭을 간다. 밭을 가는 것이 어떻게 밭을 갈잖아요. 그래서 소가 11마리가 밭을 가르니까 농사가 할 일도 많고 농사거리도 많고 농사가 푸짐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적다라는 것이 아주 적어서 가뭄이 드는 원래는 중간쯤 5용 미하로는 비가 적어서 가뭄이 드는 해. 가뭄이 드는 거고 5용이 넘어가면은 비가 너무 많아서 장마가 지는 걸로 보는데 올해 이걸로 보면은 비는 굉장히 적은 걸로 보여요. 적은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 비가 끝이고 나서 이달 중순 넘어서 양력으로 8월로 치면은 양력 8월이 되면은 이제 얼마만큼의 또 태풍이 와서 늦장마가 올지 모르겠는데 늦장마도 올해는 별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월이면은 평년으로 치면은 벌써 장마가 끝났을 때란 말이에요. 보통 6월 장마, 7월 장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해마다 지금 장마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지금 기상 관측 예보로도 요것이 장마가 끝나가는 걸로 보이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폭염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그걸로 보면은 양력이 아무리 맞다고 태양력이라고 해도 양력과 음력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태양 태음력이라고 그래요. 태양 태음력 이 조화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민속 명절로 치는 거 민속 명절로 치는 이것은 하나의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여기에 이제 이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기원을 담는단 말이에요. 기원을 담는단 말이에요. 기원. 소원을 담는다.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소원을 담는 가장 큰 것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아무 없어요. 농사가 안 되면 굶어 죽으니까 이 생명에 관계되는 거예요. 생명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한 해 농사 망쳐도 농협 대출 받아서 먹고 살고 별 걱정 없어. 그러면 농협 대출 받은 거 나라에서 몇 년 지나면 저리로 하다가 없애주기도 하고 별 걱정 안 해.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직장 떨어지면 걱정하지. 시골 사람들 뭐 태풍 불었다 뭐 가물었다 뭐 해도 오히려 시골 사람들 편하게 농사 짓는 자체가 힘들었었지.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했냐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어요. 이 농자. 근데 농자라 그럴 때 이 자자가 놈자자를 쓰거든요. 놈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게 농사라는 것 이렇게 쓰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라는 것이 이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다. 이것은 왜 근본이라 했어요. 왜 마찬가지로 이것이 결국 우리 목숨 생명이라면 생명 목숨이란 말이야, 목숨. 내가 농사 안 지면은 식구가 다 죽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이게 먹고 사는 거, 농사 짓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명절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의 농경문화와 일치화되어 있는 거죠. 농경문화 일치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내는 명절들의 대부분은 이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그래서 이 7월 칠성이라는 것도 칠성님을 위하고 대하고 칠성님의 뭐 공경하고 뭐 그런 날이 아니고 7월 칠성이라는 것도 전설상에 저 하늘의 은하수 주변에 저 견우와 직녀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견우와 직녀라는 것도 견우라는 말 그대로 우라는 말의 소우 소우를 해서 소를 관리하는 아이고 직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직이라는 거는 오직문할 때 배를 짜다는 거예요. 배 짜는 여자아이가 소 짜는 목동이 둘이 맨날 만나서 연애질만 하고
소도 안 돌보고 배도 안 타고 안 짜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를 안 돌본다는 거는 농사에 신경 안 썼다는 거야. 또 배를 안 짰다는 거는 농사지어서 수확한 배를 가지고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옥황상제는 뭐 어때 심술궂은 늙은이가 갈라놓은 거야. 은하수 저편으로 반대편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천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견우성과 직녀성이 7월 7석일날 은하수 가까이서 만나는 거예요. 천기의 움직임을 볼 때. 그래서 그날 비를 뿌려준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요것이 도교랑 만나고 불교랑 만나면서 요것이 칠성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은 그냥 하늘에 저 북두칠성 그냥 우리 생명 주는 신 이랬는데 이것이 이거랑 짬뽕이 되면서 뭐 칠성님이 뭐 치성왕렬해부리 뭐 이렇게 좀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7월 7석 날 어디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아등바등 그래도 칠석맞이 팔아먹으려고 칠석팔이들이 지금 유튜브에다가 칠석맞이 접수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뭐 가서 괜히 돈 10만 원, 1, 20만 원 날리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무당들한테 가서 하세요. 동네 옆집 무당한테 가서 10만 원, 20만 원 주시고 우리 애 건강하게 그냥 촌 하나 켜주세요. 그러시라고. 그 다음에는 이 7월 백중에 대해서 이게 오해들이 많은데 7월 백중이라는 것이 백중이라고 쓰기도 하고 백종이라고도 쓰는데 이 중이라는 것은 100가지의 가운데라는 거 100가지. 100가지라는 것이 이때 이 100가지라는 것은 요 백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과일이나 뭐 곡식 우리가 농사짓는 종류가 뭐 고추, 마늘, 파, 참깨, 뭐 들깨, 뭐 대파, 쪽파, 양파면은 그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쌀, 보리, 기장, 콩, 조, 옥수수, 수수 뭐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이고 이 100가지 넘는 과일들이 우리가 한해 농사를 지면은 3월에서 보통 8월, 9월까지 수확을 하니까 그 가장 가운데쯤 있다는 가운데쯤 백중이라는 거는. 근데 이왜 7월 보름을 했느냐? 이 7월 보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노동절을 이해해야 돼. 노동절.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없어졌어요. 이것이 조선시대까지만 있던 노비의 날이라는 게 있어. 노비의 날, 머슴의 날, 하인의 날, 머슴의 날, 하인의 날, 머슴의 날, 하인의 날, 노비의 날 이것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일본 아이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할 시기에는 3월 10일이었어요. 3월 10일. 노동자의 날이. 미국이나 미국에서는 1886년, 이때로 치면 우리나라의 이제 구한말이거든요. 이때 벌써 메이데이라고 해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워커스데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 워커스데이라고도 하고, 라버데이라고 해서 라버라는 건 노동자고 워커라는 거는 꼭 반드시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더라도 일을 하는 걸다 워커라고 그래. 내가 글씨 쓰는 것도 일이고 걸어다니는 것도 일이고 근데 이 라버라고 하면 라버라는 건 완전히 근육노동 힘쓰는 거 철근 뭐 벽돌 뭐 농사짓는 거 이런 라버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미국에서도 5월 1일 날 1886년 5월 1일 날 정해졌고 유럽에서도 똑같이 다 5월 1일 날 메이라고 그래요. 5월이 메이잖아요, 메이. 그래서 메이데이라고 그래요, 메이데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거에 따라서 1963년부터 1964년 5월 1일 날로 정해서 노동절을 하는데, 노동절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농사를 짓려면은, 모내기는 5월 달부터 해요, 5월 달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직접 준비하려면은 봄이 되면은 그때부터 한단 말이야. 겨울 동안은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3월부터는 이제 가서 논도 만들고 이제 썰이질도 하고 밭도 두둑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2월 1일이 머슴의 날이었다. 머슴의 날. 그것은 3월 봄이 되기 전에 이제 겨울은 지나갔고 완벽한 봄이 돼 일하기 전에 하루 놀려주는 날이야, 머슴들.
그래서 이거를 뭐 호미 씻는 날이다. 호미를 굳든 묵었든 호미를 씻어서 다시 이제 호미를 나를 갈고 이 호미 씻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은 노동자들 특히 하인 머슴들한테 배불리 먹이고 해서 하루 놀려주는 날이에요. 그것처럼 농사에 처음 시작할 때 하인을 놀려주는 날이었고, 이제는 8월, 우리가 8월 추석이 다가오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하루 놀려주는 날, 이게 백중날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족들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더 오래전 시기에는 2월에 한 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문턱에 초가을에 한 번, 두 번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2월하고 7월의 중간인 5월로 노동절이 바뀌었다. 이 노동절을 다 5월로 만드는 것은 이 온대문이라고 온대문화권. 지금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때문에 열대문화권이 아니고 온대문화권에서 유럽도 우리나라랑 위도가 거의 같아요. 미국도 저 남부 텍사스 지역 빼놓고 LA, 노스앤젤레스나 워싱턴, 저 서부 쪽에 있는 LA, 노스앤젤레스나 저 동부 쪽에 있는 워싱턴 보면은 다 위도가 같아요. 우리나라랑 거의 위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온대지방이란 말이야. 여기도 지금 다 농사 짓는단 말이야. 농사 짓는데. 유럽도 이때 되면은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 전통부터 지금까지. 근데 원래 서양 천주교에는 또 노동절이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 또 과거의 전통부터 우리나라 2월 1일 날 했던 거, 그 다음에 일제시대 3월 10일 했던 거, 서양 천주교에서도 3월 10일 날이 성 요셉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뭐 성자라고 해서 성 요셉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3월 10일이.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5월 1일 날이 전 세계적으로 다 노동절이에요. 노동절. 근데 이제 노동절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다 노동절 5월 1일인데 노동절을 5월 1일로 지키는 나라가 또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북한도 5월 1일 날 노동절을 해요. 왜?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을 최고로 치는 사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5월 1일 노동절이 정말 큰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요. 오히려. 근데 7월 15일을 7월 15일은 원래는 그래서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 노동자의 날이고 옛날이 뭐 하인의 날이다. 하인의 날. 머슴의 날이고. 그래서 이 머슴이나 하인은 우리 집에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 그래서 머슴이나 하인이 배불리 먹히고 놀려주고 대접하고 이런 전통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이 인도에서 범어를 산스크리트로 울라마나. 이 울라마나라는 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울라마나라는 말이 그냥 조금 버려진 영혼. 버려진 영혼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면 맞을 건데 이 울라마나라는 말을 처음에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오람파라 그래서 오람파라. 그냥 이게 음력이란 말이에요. 음으로 오람파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오람파라가 이제 우란분이라고 바뀌는 거. 오람파라가 우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란분이라는 말이 한문 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버려진 영혼들, 그 다음에 하인, 머슴, 이것이 합쳐지니까 여기다가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인데, 그 지옥에 있는 것도 그냥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란분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정에서 목련이라서 목걸련이에요. 목련. 목련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목련 제자가 하늘과 땅, 지옥과 우주를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신통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련 존자의 엄마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 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엄마를 찾으려고
전 지구 지옥을 다 뒤졌다는 거 아니야. 요술 도법으로. 우리 엄마가 그 최고 힘든 지옥에 있으니까 이 엄마를 구제해 주려고 그냥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도 안 돼서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가 도술로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가 도술로 구한 거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련존자의 엄마처럼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으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절에서는 49제 다 지내서 극락으로 보내잖아. 49제 지내서 다 보냈는데 무언놈의 백중날 또 조상을 지옥에 있는 조상을 또 해. 이거하고 또 중들이 이제 하암거라 그래. 하암거. 일례 하암거라는 거는 여름에 집구석에 틀어 앉아있는단 말이야. 안거라는 거는 집안에 편안하게 있는다는 거야. 안거. 근데 여름에 집구석에 편안하게 앉아있는다는 말은 원래 인도에서 시작하는 인도에서. 인도라는 거는 우기 건기가 뚜렷한 때잖아요. 지금쯤이면은 인도 이런 데,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하루 종일 비와. 하루 종일 정말로 비가 와도 너무너무 많이 온단 말이야. 이런 날 으더머르고 다니면은 정말로 구질구질하죠. 밥을 얻어먹어도 그 알람이 이렇게 통에다 들고 다니는데 비 맞아봐 다 부스러지고 없어지지. 다른 우리나 참 찰밥 같으면 좀 뭉쳐서 주머니에다 넣어도 잘 안 부서져. 저 그냥 동남아시아 그 날로 되는 밥 갖다가 얻어먹고 이렇게 바로 들고 다니는데 비 한 방 맞아봐 밥알이 다 부서져 버리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건 아닐 테고 나중에 중들이 이제 교세가 좀 세지잖아. 교세가 세지니까 이제 야 대충 얻어다가 놓고 여름 한철 장마철에 구질구레 돌아다녀 지구석에 좀 처박혀 있어. 이게 하한 거야. 근데 아무래도 처박혀 있으면은 얻어먹을 때 다양한 걸 못 해도 있는 거 갖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게 좀 한정됐겠죠. 반찬도 뭐 몇 가지 없고. 그러니까 이날 좀 배부리 먹이라. 원래는 귀신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먹이는 게 이날 중들 먹이는 거야. 중들. 근데 중들이 그냥 먹으려니까 으떠먹는 것 같은 거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야 니네들 귀신들 다 풀어먹이고 죄를 지내야 된다. 그 귀신을 먹여야지 된다고 해서 음식을 착 싸놓고 끝나면 지들이 먹는 거야. 쉽게 이해하면 그거예요. 원래는 이 8월 추석에 농사 짓는 수확을 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7월 10월도 머슴데이야. 머슴데이 원래는 근로자의 날이야. 노동자의 날이야. 근데 거꾸로 근로자의 노동자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중들이 뭔 노동을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요즘은 닭발도 안 하고 걸식도 안 하는데 거기다 줌 풀어먹으려고 핑계를 댄 게 지옥에 있는 조상들 풀어먹이라 이거야. 근데 지옥에 있는 조상이 어딨냐고.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특히 누가 죽으면 절에 가서 다 천도하는데 49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어디 갔다 그래요? 극락 갔다 그러잖아. 극락 갔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은 해마다 천도제 하는데 뭔 놈의 백중날 또 가서 천도제를 하냐고. 결국은 이거는 이 중국에서부터 중국 도교와 이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짬뽕이 되면서 중들이 편의상 지네들 배부르고 등짜주고 해먹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 무속인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이 100가지 음식을 해놓고 머슴을 먹이다 보니까 집안에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여러분들이 보면 제사를 받는 조상이고 제사를 못 받는 조상이 있잖아요. 제사를 못 받는 조상들은 지옥에 있고 극락에 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제사를 못 받는 조상들은 누가 제사를 차려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고 굶어지고 이런 양반들 특히 자손이 없어서 무자로 간 청춘간 조상들은 누가 제사를 못 받아주잖아. 이런 날 무당집에 가서 백중맞이라도 하시는 거야. 근데
이놈에게 무당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이 아리까리한 데들이 있어요. 여기 울산에 가면 있잖아. 울산에 가면은 그래도 대부분의 무당집들은 무슨 사 이렇게 해놨어도 가보면 무당집이지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동네 조금 큰 절도 가면은 이게 절인지 무당집인지 다 알아. 다 아는데 이름은 산왕사라고 해놓고 산왕사라고 해놓고 아니 절이면 절이지 산왕은 또 뭐야? 기도는 산신기도를 하고 기도는 산신기도를 하라고 하고 거기 주인 옆에 내는 무당인지 스님인지 주지인지 뭐라고 불러야 돼? 주지 아줌마라고 불러야 돼? 주지 무당이라고 불러야 돼? 에? 주인 스님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줄까? 에? 뭐라고 불러줄까? 뭐라고? 그래놓고 할 짓은 다 해쳐먹. 아니 초파일날 지가 무당이면 뭘등 법회를 해? 그래놓고 또 이제 뭐 7월 칠성맞이 접수받고 백중맞이 접수받고 백중날 뭐 한다고? 산왕 그럼 산왕사면 산왕 대신 찾다가 말고 산왕님 찾다가 이제 또 부처님 찾고. 에휴 참 해도 너무하는 거지. 아무튼 나머지 판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특히 경상도에 우리 많은 무속인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너무 무당이 중흉내를 내고 산단 말이야. 중흉내. 그래도 최소한 무당이면 무당답게 사는 게 그까짓 거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얼마나 벌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산다고. 그러고 보니까 또 어떤 사람 소문에는 벌써 그 절을 뭐 유산 상속했다더만. 아 물론 전두환이도 저기 연희동 사저 벌써 유산 상속 다 했다고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뭐 그까짓 거뭐내돈 내가 가지고 상속하는데 그 뭐라 그랬어. 그래도 절이래매 절. 절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한테 시주받아서 건립한다며. 그러면 그거는 공적인 걸로 나눠 놔야지. 뭐 아무튼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왈가왈 일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무당들이 요런 의미는 좀 이해하고 요번 백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이 뭐 지옥에 있는 좀 이런 게 아니라니까. 무당집에서는 그 집에서 제사 못 받는 조상 밥한 그릇 해주고 옷한 그릇 해주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보시면 됩니다.